헤어스타일 너무 이쁘고 일단 지금 복장 자체가 딱 봐도 헤어 디자이너 같으세요. 맞습니다. 헤어 디자이너. 네. 역시 머리 색깔도 너무 이쁘고 좋습니다. 잠깐만 일단은 저희가 헤어 디자이너 지금 딱 봐도 헤어 디자이너 같잖아요. 근데 자 일단은 딱 봐도 약간 헤어 디자이너 같은데 혹시 직업이 혹시 헤어 디자이너? 아니요 저 소매치기예요. 아 소매치기 범이세요? 네, 이따가 카메라도 훔쳐가려고요. 아 카메라도 훔쳐가지고? 네, 네. 아 직업이 소매치기? 네, 네. 근데 의상은 지금 이거 헤어 디자이너 의상인데 이것도 혹시 훔치신 거 이거? 아니 훔쳤어요 여기 수원역에서. 아 수원역에서? 네. 아 그 수원역에서 가방 훔쳤는데 거기 이제 옷이 네, 나온 거구나. 지금 활동지가 여기여가지고. 아 주 활동지가 수원역에서 이렇게 사람들 많을 때 이렇게 물건 훔치시고 하시는. 아 그런 또 소매치기이시구나. 아, 소매치기 언제부터 하셨나요 소매치기는? 네. 한 20년 된 것 같아요. 20년 정도? 20년 전통의 수작업 장인. 나이가 실례지만 몇 살인지 여쭤봐도 한번? 25살. 25살. 제가 오늘 컨셉이 동안 찾기여가지고. 자 실례지만 나이가 몇 살인지 여쭤봐도? 저 빠른 6인. 아 빠른 6인. 아 빠른 62년생이시고 네. 지금 올해 환갑 되셨어요. 네. 우와 여러분들 진짜 동안이십니다. 아니 딱 봐도 20대 뭐 한 초반으로 보이시는데 그러면 지금 환갑이시니까 40살 때부터 40대 때부터 소매치기를 계속 네. 하신 20년. 와 여러분들 아니 환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탄탄한 몸매 뭐 동안을 유지하는 또 방법 있으신가요? 아 그 젊음도 훔쳤어요. 젊음도 훔쳤어요. 젊음도 훔쳤어요. 아 젊음 아 그러니까 훔치다 보니까 아 이제 더 이상 모름치지 않다 보니까 제 점내에서 젊은 훔친. 네. 지금 저희 마음도 뺏고 있습니다. 다 뺏고 계세요 지금. 와 실례지만 나이가 몇 살인지 여쭤봐도? 19이요 19살. 아 저희가 오늘 초동안 찾기 방송이어가지고. 자 실례지만 나이가 몇 년생인지 여쭤봐도? 61이요 61년? 61년생? 잠깐만요 61년생? 그럼 현재 지금 나이가 지금 63살이거든요 지금 환갑을 넘긴 나이신 여러분들 정말 초동안입니다. 야 지금 60을 넘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 바지라던가 의상이라던가 그렇죠 새마을 운동을 다 하시고 민주화 운동도 다 보신 그런 나이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저 친구분은 실례지만 나이가 몇 년생인데 여쭤봐도? 65년생이요 65년생? 잠깐만 야 친구분은 그럼 올해 지금 59 내년에 60대입니다 야 지금 59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비주얼과 이런 또 탄탄한 관리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오늘 60대 초반과 50대 후반 우리 두 분과 함께 그렇죠 직업이 뭔지 한번 여쭤봐도? 무직이요 저도요 아 무직 저희가 오늘 무직보다는 실례지만 직업이 어떤 건지 여쭤봐도 한번? 건설 현장 인부요 아 건설 현장 야 아직도 그런 튼튼한 체력과 야 그런 부분들 또 유지하고 계시군요 좋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혹시 어떤 건설 현장 내가 지었다 뭐 수원에 지었던 뭐 건물 같은 거 이름 한번 광교자이요 광교자이 야 여러분들 야 광교자이를 만드신 분께서 지금 이 현장에 지금 직접 살아 계십니다 지금 이 살아있는 현장에 여러분들 산 증인 광교자이를 직접 지으신 23세 우리 또 누님께서 광교자이를 직접 건설 현장에서 줬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옆에 분은 직업이? 목수요 목수 혹시 광교자이에서 같이 그때부터 알게 된 사이시구나 아 서로 김씨 이씨 하시면서 그때부터 광교자이를 또 다 지으시고 정말 대박입니다 좋습니다